2022 부천시장배 야구대회 실버부 결승전 성남시 대표 대 부천시 대표팀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히트! 바깥쪽을 밀어쳐!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만드는 최규덕 선수입니다. 히트! 유격수를 넘기고 아이고! 중견수가 스텝 있고요. 자빠지고 홈송구! 세이브 되며 선취점을 가져가는 성남시 팀입니다. 아우 근데 유격수가 송구가 좋은데요. 떨어지는 볼을 올려쳤는데 매우 높은 볼이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부천 수비수들의 어깨들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이 뜬 볼 6풀로 투아웃. 잘 맞은 볼이 아쉽게도 2풀로 3아웃이 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조금 억울하다는 표정입니다. 네 높이 뜬 볼 투풀로 투아웃. 프로나풀 배현우 선수의 타석. 다시 높이 뜬 볼 애매한데요. 아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그리고 1루 송구 볼을 놓치고 맙니다. 그 사이 냅다 뛰어 1점을 따라잡는 부천시 팀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잡아당겨 좌안이 됩니다. 아 이게 뭔가요. 희한하게 스핀이 먹혀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맞았다고 하는데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아, 이 각도로 보니 맞았네요. 히트! 온몸으로 막아놓고 베이스를 직접 밟아 3아웃입니다. 김정태 선수의 타석으로 2회초를 시작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기가 막힌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최재명 투수입니다. 외 높이 뜬 볼 좌풀로 투아웃. 풀카운트. 조금 낮아 플랫을 주고 주자 뜁니다. 원스트라이크 그리고 송구 세이브 됩니다.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아! 볼을 놓치고 타자 주자 냅다 달립니다. 등짝에 볼이 맞아 세이브 되고 맙니다. 네 높이 뜬 볼 유플로 3아웃이 됩니다. 김정태 선수의 타석으로 2회말을 시작합니다. 높은 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백핸드로 놓치고 다시 1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키스펀트 파울이 되고 주자 띕니다. 송구를 내보지만 세이브 됩니다. 스윙 3진.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 원바운드 볼을 놓쳐 세이브 됩니다. 2번 정인조 선수의 타석. 바깥쪽 변화구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루 주자는 1루까지 가고 타석엔 푸른아플 배누 선수가 들어옵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쳐 중견수를 넘기며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2루타에 배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 중인 무서운 타자 전태건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야! 바깥쪽 변화구를 받아쳐 총알 같은 타구로 날아가는데 라이너로 3점을 맞추는 투런 포가 됩니다. 심기일전하는 송국헌 투수 히트! 야! 높은 볼을 그대로 돌려쳤는데 홈런이 됩니다. 타자 연속 홈런으로 점수를 1대6으로 만드는 부천시 대표팀입니다. 높이 뜬 볼 3풀로 3아웃이 됩니다. 방금 전 3풀로 이닝을 마무리한 김기방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야! 넘어갔습니다. 벼락같은 타구를 날려 따라가는 솔로포를 만드는 김기방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 볼을 잡아당겨 좌전안타가 됩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며 주자 1루루의 찬스에 4번 이우상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2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부천의 내야진입니다. 6번 김정태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볼을 제대로 받아쳤는데 중견수를 넘기며 주자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웃이 됩니다. 세이프 같은데요. 타이밍상 아웃으로 판정받았나 봅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다음 타자를 몸에 맞추자 잘 부탁한다는 인사로 타석에 들어서는 부천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님의 타석입니다. 짧은 타구 3루수가 볼을 한번 놓치고 다시 한번 송구해봤지만 세이브 됩니다. 바깥쪽 볼을 밀어쳤는데 3루 주자 택업 한 점을 줬지만 2루 주자를 진루시키지 않는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기습 번트 투수 정면입니다. 투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입니다. 매우 높이 뜬 볼 애매한데요. 백으로 잡아 3아웃이 됩니다. 박양민 선수의 타석으로 4회초를 시작합니다. 히트 3루 강습 안정적으로 잡고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네 높이 뜬 볼 2플로 투아웃이 볼을 놓치고 맙니다. 3루 땅볼 3루수가 잡아 2루를 잡아두고 2루의 송구 아웃이 됩니다. 뒤통수를 잡는데요. 부딪혔나요? 안 부딪힌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브레이크에 뒷골이 땡겼나 봅니다. 좋은 수비에도 괜히 미안한 고상원 3루수 주자를 교체하는 성남시 대표팀입니다. 히트
유격수 옆을 지나는 중안이 됩니다. 오늘 멀티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최기덕 선수입니다. 네, 높이 뜬 볼. 설마 이 풀로 3아웃이 됩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히트! 바깥쪽 볼을 받아쳤는데 펜스 앞에서 중풀이 됩니다. 좌익수 쪽으로 뜬 볼 좌풀로 투아웃 히트! 높은 볼을 밀어쳐 깔끔한 중안이 됩니다. 1루에 볼을 뿌려보는 이명수 중견수 큰 마운드 3루수가 대시 볼을 잡고 1루 송구 원바운드 볼을 1루수가 잘 잡아내며 3아웃이 됩니다. 히트! 강습타구를 포핸드로 편안하게 잡아내며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 4번 이병수 선수의 타석 히트! 3루수 키를 넘기는 좌선 2루타를 만드는 이명수 선수입니다. 주자 띕니다. 3루 송구 멋진 슬라이딩에 세이브 됩니다. 볼넷으로 투자를 내보내자 투수를 교체하는 부천팀입니다. 라이트로 높이 뜬 볼 투아웃 3루자 태그업 한 점이 들어와 5대7이 됩니다. 큰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2루에 투수하여 3아웃입니다. 회장님의 타석으로 5회말을 시작합니다. 큰 바운드 3루수가 한 번 더듬고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볼이 좀 더 빨랐습니다. 투수당 볼 볼을 놓치고 유격수가 대시하여 1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주자 뜹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아웃이 됩니다. 야, 실버부에서 도루 저지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3루 땅볼 인이 되고 1루 송구 바운드볼을 놓치고 맙니다. 네, 높이 뜬 볼 투수가 자리를 잡고 볼을 놓치고 맙니다. 글러브를 좋은 걸 써야죠. 놓치면 무조건 글러브 탓이죠. 첫 타석 드론포의 전태곤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어떻게 볼이 저쪽으로 튈 수가 있죠?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출루하고 전타석 홈런을 기록한 양강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날카롭게 잡아당긴 볼이 인이 됩니다. 협의심을 요청하지만 원심이 유지됩니다. 아, 인이 맞네요.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7번 최승우 선수의 타석 히트! 높은 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안으로 이타점을 만드는 최승우 선수입니다. 비밀병기가 출동하듯 나오는 최규용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깔끔한 중앙으로 주자를 불러들이고 2루까지 진루하는 최규홍 선수입니다. 3루 땅볼. 어디로 가나요? 투수 옆을 빠지는 중안이 되고 홈송구를 해보지만 볼이 빠져 또 한 점을 줍니다. 결국 투수를 교체하는 성남시 팀입니다. 교체 타석 구기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받아쳐 좌익수를 넘기는 좌월 1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구기훈 선수입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아누콘 투수 프로나풀 배현우 선수의 타석 히트! 날카롭게 잡아당긴 볼이 좌안이 됩니다. 광대뼈가 빨갛게 날아오른 전태건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폴대 바로 옆에 떨어지며 파울입니다. 루킹 삼진! 조금 멀어 보이지만 삼진으로 이닝이 마무리되고 5대16으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6회 초 마지막 이닝에 성남시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투수 옆 타구가 안타가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주고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2루 송구 원아웃이 되고 볼넷을 다시 주어 주자 만루가 됩니다. 큰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다시 1루에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히트! 날카로운 타구가 중안이 되어 다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계속되는 찬스에 5번 이우상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쳤는데 담장에 맞는 2루타로 또 한 점이 들어오자 투수를 교체하는 부천시 팀입니다. 풀카운트 높이 뜬 볼 1루 파울 지역인데 1파 플로 3아웃이 되며 2022 부천시향배 야구대회 실버 우승의 영광은 부천시 대표팀에게로 돌아갑니다. 축하합니다. 우승 부천 판타지아 야구단 축하드립니다. 두 분 준우승 백수 야구단 축하드립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로피와 백팩을 예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